네, 1세대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HDMI를 TV에 끼게 되면 보통 TV에 HDMI가 한 3개 정도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걸 끼면 다른 걸 못 껴요. 여기가 너무 두툼해가지고 그게 진짜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HDMI를 3개나 낄 수 있는데 운영 가능한 거는 한 2개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부터는 개선이 돼가지고 네, 그 모습을 3세대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네, 이 제품 네, 이 제품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어떤 제품인지 다 아시죠? 네, 크롬캐스트 3세대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롬캐스트 여기 네, 1세대를 꽤 오랫동안 사용했었어요. 거의 초창기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점점 느려지고 다운먹는 증상도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크롬캐스트를 아 이제 다음 거를 살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크롬캐스트 1세대 열심히 진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네, 못했던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크롬캐스트가 구입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크롬캐스트 울트라라고 해서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는 크롬캐스트 제품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정식 발매는 안 돼서 직구를 통해서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TV가 4K를 지원하다 보니까 아 크롬캐스트 4K 네, 지원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 막상 4K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거 TV 리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4K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크롬캐스트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제품 성능이 2세대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짝 조금 오래된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효율과 성능을 고려해가지고 2세대보다 조금 더 개선된 네, 크롬캐스트 3세대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롬캐스트를 구입할 때 저같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서두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3세대를 구입하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4K까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FHD 그리고 프레임은 60프레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네,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크롬캐스트 자체가 핸드폰에 있는 네, 그런 컨텐츠를 여기다가 전송을 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OS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최소 사양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OS 4.2 이상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9.1 이상 윈도우는 윈도우 7 이상이면 되고요. 맥 같은 경우는 맥OS X 10.9 이상이면 네, 크롬캐스트로 전송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건 듀얼밴드를 사용하고 802.11ac를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GHz, 5GHz 이렇게 둘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집에 와이파이 기기를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사용하신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롬캐스트에서 모두 지원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은 타입C가 아니라 마이크로 USB를 사용해가지고 마이크로 USB로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충전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약 5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할인 같은 거 이런 거 좀 먹이게 되면 한 4만원대? 네, 그 정도까지 구입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TV가 있고 영상 보는 걸 좀 좋아한다 그러면 크롬캐스트는 네, 무조건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입을 한다 생각을 하고 저는 리뷰를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먼저 뜯어봐야겠죠. 제품은 이렇게 구입을 하면 비닐에 쌓여져서 제품이 배송됩니다. 네, 저는 이미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닐이 쌓여 있느냐. 네, 저 뒤에 일단 칼로 좀 뜯어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약간 뜯는 맛이 있잖아요. 영상에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네, 요렇게 여기 정품 보증이라고 또 써있죠. 네, 이렇게 비닐을 가볍게 뜯어줍니다. 사용할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열면 네,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제품은 네, 역시 제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다 이미 뜯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네, 매뉴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크롬캐스트 자체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설명서 한번 읽어가지고 연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서 안 봐도 그냥 바로 HDMI에 연결해가지고 켜게 되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화면에다가 다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이제 본체가 이쪽이 동그랗게 있는 거고 이쪽이 HDMI 선, 네, 요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게 옛날 버전, 제가 초창기에 산 네, 1세대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HDMI를 TV에 끼게 되면 보통 TV에 HDMI가 한 3개 정도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걸 끼면 다른 거를 못 껴요. 여기가 너무 두툼해가지고 그게 진짜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HDMI를 3개나 낄 수 있는데 운용 가능한 거는 한 2개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부터는 개선이 돼가지고 네, 그 모습을 3세대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발열도 확실히 좀 잡혀주더라고요. 이거는 막 발열이 뜨거워지면 이게 HDMI까지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성능이 막 되게 느려지고 가끔은 아예 멈추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 정식 발매된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네, 여기 220V를 지원하는 어댑터도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이 이렇게 두툼하게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여기는 TV에 꽂고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영상 컨텐츠, 영상 앱에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까지 미러링으로 화면에 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신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사용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TV에 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쪽만 지원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영상이랑 음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영상 쪽으로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플레이 보통 저는 한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비스가 대부분 유료 서비스죠. 네, 그거를 네, 사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런데 이게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컨텐츠를 막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고 이런 시간을 고려를 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 금액이다. 이 점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영상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따로 NAS 같은 거 구축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엠플레이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아이폰 쪽에서. 안드로이드는 제가 어떤 걸로 보통 영상을 잘 보는지 몰라가지고 어찌되었든 아이폰엔 그런 앱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 NAS에 있는 것도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 보니까 아프리카 TV도 이 크롬캐스트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네, 그거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보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뮤직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뮤직이 크롬캐스트를 지원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감상을 하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멜론, 엠넷, 지니, 그리고 벅스, 네이버 뮤직 등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좀 지원을 하더라고요. 음악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TV에다가 뭐 스피커 연결해놓고 음악을 재생시키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러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화면을 보여드릴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딱히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냥 FHD로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화면에 전송시켜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거 이게 다다 보니까 오히려 사용성에 관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들 네, 그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이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댓글 통해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종합해가지고 이거에 뭐 2부 네,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사용했던 지금까지 꽤 몇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크롬캐스트를 사용하면서 1세대에 겪었던 것들 그리고 3세대에 겪었던 것들 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역시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댓글 달아드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크롬캐스트 3세대 뭐 이야기 겸 리뷰 이렇게 마쳐봤고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